다음은 핵심 3, 2차 방정식이고요. 이제 2차 방정식 들어가면 어떤 게 나오나요? 예, 미지수 또는 상수의 제곱근이 나오죠. 그래서 A의 제곱 또는 X의 제곱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 인수분해라는 걸 하죠. 인수분해가 어떤 건가요? 주어진 정수 또는 예, 다항식으로, 다항식의 곱으로 예, 표현을 한다. 그걸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야 우리 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인수분해 공식 한 다섯 가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여러분들 몇 개는 아직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선은 1번, 그래서 예, MA 플러스 마이너스도 동일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MA 플러스 마이너스 MB는 예, 공통 인수 M을 예,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M 가로하고 A의 플러스 마이너스 B와 같다. 뭐 이건 뭐 여러분들 지금도 예, 무난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예, 드디어 제일 많이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가 나왔죠. 우리 2번과 3번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도 그죠? 우리 3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도 많이 사용되는 예, 공식입니다. 우선 2번 보도록 하죠. 예, 두 가지인데요. 뭐 한 가지를 하나로 이렇게 암기하신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은 예,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전체의 제곱과 같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죠? 각각의 곱, 그리고 중간에 두 개의 항을 곱한 거에 두 배한 거. 그거는 각각을 더한 거에 전체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 예,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인 경우, 여기가 이 플러스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예.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의 제곱, 곱이다. 라고 했던 거. 이게 우리 예,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인수분해 공식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 이거를 x의 미지수의 항으로 그 표현을 한 건데요.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전체 x는 x 플러스는 ab다. 그건 어떻게 계산한다? 그렇죠? a 플러스 b, 그다음 a 플러스 a.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여기에 더 상수가 더 들어간 거죠. 예, acx의 제곱 플러스 가로하고 ad 플러스 bc의 가로 덮고 x는 ad와 같다. 어떻게? ax 플러스 b하고 cx 플러스 d하고 같다라는 얘기죠. 뭐 우리 5번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 그래도 1번, 2번, 3번, 4번. 4번이야 뭐 어차피 우리 2번, 3번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가장 핵심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전기 공식에서는 뭐 인수분해까지 해서 예, 공식을 하라는 거는 극히 드물죠. 그래도 우리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공식의 활용입니다. 공식의 활용은 공통 부분이 있는 건 당연히 공통 인수 또는 공통 부분으로 묶은 후 공식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항이 4개인 경우 예, 2개씩 묶어서 또는 3개의 항을 1개의 항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거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의 곱에 같다. 그걸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항이 5개 이상인 경우에는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예, 내림차순으로 쭉 정리를 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 5개를 가지고 쭉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고요.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뭐 가장 쉬운 문제긴 합니다. 우선 인수분해 하셨던 거, 얘는 예전에 어떻게 했나요? 예, 얘는 두 개의 곱으로, 그리고 그 두 개의 인수가 합했을 때 얘가 나오면 그걸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선은 5, 6, 곱해서 6이 되고 더해서 5가 되는 숫자, 뭐가 있나요? 예, 3하고 2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x니까 x, x 이렇게 하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곱은 6이 되고요. 두 개의 합은 5가 되는데 뒤에 마이너스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죠. 그래서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의 곱 이렇게 되죠. 결국은 x 마이너스 3의 곱에 x 마이너스 2가 되죠. 예, 인수분해했으니까 요게 우리 답이 되겠습니다. 요걸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하죠. 이제 1번이었고요. 2번입니다.
예,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자, 2xa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9는 이꼴 0이다. 이제 해를 구하라는 식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x의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9x 플러스 9는 이꼴 0인 경우 이것도 뭐 동일하게 풀기는 해야 되겠죠. 우선은 여기는 2x가 있고요. 또는 x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은 이거 쉬우니까요. 우선은 예 곱해서 9가 되고 더해서 9가 돼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우선은 곱해서 9가 돼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요? 예, 3과 3이 있죠. 우선은 9라는 숫자는 곱해서 9가 되고 되는 수는 1하고 9하고 3하고 3밖에 없죠. 우선은 3하고 3으로 나누는 게 더 조금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3 곱해서 6, 3 곱하기 1은 3. 그래서 6과 3을 더했을 때 예, 9가 되네요. 예, 요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호는 그대로 플러스 플러스니까요. 요거 그걸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예, 인수분해 되시면 그럼 요거와 요거와의 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2x 플러스 3과 곱하기 x 플러스 3이 0이 된답니다. 어떤 수와 어떤 수의 곱이 0이 된다는 건 얘도 0일 수도 있고 얘가 0일 수도 있죠. 그래서 해가 이게 0인 경우 x는 0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이게 0이 되는 경우는 x는 예,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요게 우리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마이너스 3. 그래서 답은 우리 4번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다음은 예제 4번이고요. 예, 인수분해하시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수분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다. 예, 항이 5개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해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예, 차수가 어떻게 정리되나요? 예, 얘하고, 예. 얘는 섞여 있으니까 뒤로 빼야 되겠네요. 이 차수 없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다시 x, y, 플러스 2y 이렇게 되네요. 아,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x가 하나, 여기 x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있고 1이 있고 뭐 우선 2, 1이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에서 두 수의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 인수분해 하나 해결할 수 있고요. 아, 여기도 하나 있네요. 예, 공통인수 y 끄집어내면 그렇죠? y하고 예, 마이너스 y를 끄집어내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는 x 마이너스 2하고 곱하기 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에 x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예, 동일한 거 하나 더 있네요. 여기 그럼 얘를 인수분해 그 공통인수 뽑아내면 x-2가 되고요. 여기는 뭐만 남습니까? x 플러스 1만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y가 남죠. 예, 이렇게 해서 예,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되는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우리 3번이었고요.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우리 4번입니다. 예, x의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이다. 근이 한 근을 A라고 할 때 근을 그했답니다. A라 할 때 A 플러스 A분의 1의 값을 구해라. 예, 해를 구하고 예, 계산하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이꼴 0이죠. 우선은요. 1 예, 뭐 합하고 더해서 5가 될 확률은 없죠. 이거 뭐로 풀어야 되나요? 예, 이거 여러분들 지금도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예, 근의 공식으로 해야 되는데 예, 문제가 뭐가 나왔나요? 문제가 예, A 플러스 A분의 1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A가 X하고 동일한 거죠. X의 X분지 1 이게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니까 예, 위에서 그게 눈에 보이시면 참 좋은데 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A를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볼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1 이꼴 0이네요. 예, 이런 경우 A를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 A를 나눠버리면 제곱이 여기도 A, 여기도 A 그러면 예, 아까 전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 플러스 A분의 1이 나오네요. A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분의 1 이꼴 0이 되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얘와 얘의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A 플러스 A분의 1은 1로 이항을 하면 예, 5가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셔도 예,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우리 2차 핵심 3번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